완전 딴 사람이 돼서 왔다니까요. 글쎄 오늘은 애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사기꾼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고 왔다네요. 걔가 전엔 안 그랬거든요. 순둥이라 어딜 가도 당하고만 살았는데 죽도 살아와서 그런가. 그래도 적응이 빠른가 봐요. 기억도 못한다면서 부부가 함께 장도 보러 다니고요. 걔들이 원래 징글징글한 닭살 부부였어요. 옆에 있다가도 오글거려서 죽는다니까요. 아 그렇게 자랑만 늘어놓지 말고 한번 데리고 와봐요. 얼굴 좀 보게. 정말 우리 지섭이 한번 데려와도 괜찮겠어요? 근데 어르신 우리 아들 보면 아마 기절하실걸요. 왜?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어? 응? 나보단 더? 어르신도 그게 아니라요. 아줌마 퇴근할 때 되지 않았어요? 네? 아니 아직 어르신 식사도 다 안 끝나셨는데요. 가긴 어딜 가. 나 밥 다 먹고 너랑 일어나요.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? 죄송합니다.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. 혜정군이 오빠도 소식 들은 모양이네. 신기하지 않아?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?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착각한 게 문제겠지. 나도 오늘 한지섭 씨 만났는데 믿어지지 않게 닮았더라 채옥이랑. 기사라 씨 복 받았나 봐.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거 보면. 내가 경고했잖아. 결국 다치는 건 오빠라고. 회사 사람들까지 다 알게 공개 고백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. 기사라 그 여자 뒤도 안 보고 돌아설 여자라는 거 몰랐어? 시어라 차라리 오빠한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. 더 늦기 전에 그 여자 남편이 나타나줘서. 지금이라도 깨끗이 마음 정리해. 거울 좀 볼래? 지금 네 얼굴이 어떤지? 나도 최선 다하고 있어. 괜한 트집 잡지 마. 기사라 그 여자가 강재욱이랑 산다니까 그게 그렇게 신경 쓰여? 식사 내내 불편한 얼굴로 인상 쓰고 있고. 나도 사람이야. 저 자식이 딴 사람을 남편이고 아빠인 줄 알고 있는데 신경이 안 쓰면 그게 사람이겠어? 정신 차려! 이제 당신 아내는 나야. 나에 대한 예의 지키라고! 지금 그런 한가한 질투나 감상에 빠져있을 땐 줄 알아? 우린 지금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. 재욱이 기억이 돌아오고 우리 정체가 밝혀지는 날엔 우린 모두 파멸이라고.